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한때 성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동료가 있었어요. 2013년, 14년에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되게 아둥바둥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0평대 아파트를 4억 중반 정도에 팔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아파트를 팔고 난 이후에 그 아파트 가격이 14억, 15억, 1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억울해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성남에 모 아파트를 8억을 주고 사게 됩니다. 3억은 자기 돈, 5억은 영끌이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은 부모님한테 받았던 돈이에요. 그 받았던 돈은 그 성수동에 17억, 18억으로 치솟았던 그 4억 중반에 팔아냈던 그 돈으로 이제 받은 거죠.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는 자기 부모님의 집이었던 거고 이번에 2021년 초에 그 친구는 영끌해서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됐죠. 근데 가장 저점에서 팔고 가장 고점에서 집을 사게 된 거죠. 물론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가 가장 저점에서 아파트를 판 사례를 보고 정말 황당해하면서 4억 중반이 있는 게 17억, 18억 가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30평대를 8억을 주고 샀죠. 물론 그 당시에는 호가가 9억이 됐다, 1억이 올랐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시중금리가 뭐 2.5% 정도였으니까 뭐 5억을 대출받아서 뭐 2.5%였으니까 얼마였을까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뭐 한 160만 원의 이자를 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이자 부담이 두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2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현재 벌써 250만 원의 이자 부담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뭐 이자 부담이 4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물론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를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죠. 둘이 맞벌이 아니니까 뭐 벌어들이는 실수령액이 뭐 500만 원 뭐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벌써 시중금리가 한 4% 중후반된 지금 벌써 번 돈의 절반을 은행에 이자로 내고 있는 거죠.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뭐 원리금까지 감당해버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이자 내고 또 원리금까지 같이 내고 또 게다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그 부동산의 그 감정가가 재평가되면서 뭐 집값이 뭐 예를 들어 8억이 아니라 뭐 6억이 되고 5억 5천이 되면 그만큼 대출된 금액에 대한 그 한도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일시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까? 괜찮을까? 별일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아, 저 친구가 3억은 자기 돈이고 5억은 대출받아가지고 산 건데 저 집 나중에 5억 돼버리면 뭐 저 친구네 삶이 어떻게 될까? 그냥 초토화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닌 거죠. 너무 많죠. 또 다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뭐 빚이 9억이래요. 집을 3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끼어있는 빚이 9억인 거죠. 와, 어떻게 그렇게 살까? 빚을 5억을 내고 과연 살 수 있는 걸까?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원금은 어떻게 갚지? 과연 저게 괜찮을까? 가능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거죠. 누가 누굴 걱정하냐. 니 코가 썩지 않대. 이런 생각들도 하죠. 뭐,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뭐, 저라는 사람은 그냥, 뭐, 제 처지,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좀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나마 좀 끄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2019년, 20년, 21년, 남들 다 엮으라고 비토한다라고 할 때, 그나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비껴나 있었죠.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안 좋았던 일이 되려 지금은 참 다행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힘들지 않았고 괜찮았다라고 하면 저 또한 똑같이 영끌하고 피트하는데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2014년, 15년, 16년 무지하게 주식 많이 하고 뭐 집을 사겠다고 헛짓거리도 많이 하고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기가 더 얇고 남을 함부로 믿고 쉽게 뭔가 결정하는 이런 좀 많이 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수동의 사업 중반에 30평대 아파트를 팔았고 또 성남에 30평대 아파트를 8억을 주고 집을 샀던 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위 항상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뭐 주택구의 부담지수가 될까?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가 될까?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말을 듣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집값이 많이 고점에 놓여있다.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뭐 단기간에 뭐 급격하게 뭐 반토막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진 않을 거다. 하지만 꼭지에 집을 산 사람들은 대거 부담이 커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비싼 집을 뭐 능력이 돼가지고 뭐 연봉이 4억 5억 돼가지고 뭐 비싼 집을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는 걸 보면 부러운 거죠. 부럽고 배가 아플 정도인 거죠. 하지만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싼 집을 산다, 주식을 뭐 3억 5억 투자한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누구 하나 뭐 배 아픈 일인 거지. 그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게 못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제 감당 못할 빚, 그러니까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 자체가 많이 험악해지고 많이 삭막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거나 만만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왕이면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삶이 좀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냥 막연하게 노후는 괜찮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의 노인층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고요. 극빈곤충에 시달리는 사람들인 거죠. 빚이 없던 노인들도 다행이라고 하죠. 왜? 노인들조차도 빚이 없으면 그냥 소일거리 가지고 적게 먹고 적게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뭐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자식들 사업한다고 자식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중에 떼가지고 넘겨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자식이 뭔가 사업해보겠다고 빌려서 뭔가 해보겠다라는데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줬다가 그 빚도 안 와가지고 이제 빚 갚느라고 나이 들어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데도 허덕이면서 뭐 두탕 세탕 뛰는 노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나이 들어서 여유롭게 살고 싶고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좀 쉬엄쉬엄 지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 그리고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빚내가지고 뭔가를 했다가 몸 걸었다가 망가지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래도 빌린 돈 없고 뭐 그냥 내 처지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래도 가끔씩 치킨 사 먹고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하고 외식하러 다니고 뭐 비록 뭐 명품을 안 해도 그냥 싼 옷들 사 입고 그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낫냐라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지.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3억 5억 7억 이렇게 덜컥쳐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며 사는 삶이 절대 좋냐라고,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득권들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뭐 빚내가지고 빨리 부자 될 수 있다라고 20대 30대 때 경제적인 자유 40 40살에 뭐 파이어족 돼가지고 일 안 하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추겼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냐고.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이 50에 나이 60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일량 줄이고 건강 감안해 가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평범한 자기 처지 안에서 자기 분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만족하고 지내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감사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남들보다 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 냅두고 원하지 않는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몸뚱아리 건강하고 별탈 없고 무탈하고 또 뭐 해야 될 일 있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갈 데 있고 이러면 그게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저 높이 있는 목표 이런 것들도 바랄 수 있지만 현재 체제에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뭐라도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너무 조만하지 않고 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갖춰 나가는 것들도 고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저라고 뭐 되게 잘 살고 되게 똑똑하고 현명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바보짓하고 사고치고 어버버하고 뭐 고문관처럼 그동안 허사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무리하게 비투하거나 연결해가지고 그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것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버는 건 좋지만 잃었을 때 오는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1,000만 원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고 10억 벌고 싶죠. 근데 1억 버는 게 아니라 1억이 갑자기 빚이 생기면 그냥 멘탈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염두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뭐 무리하게 연결해서 집을 사 가까이 있는 지인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신중하고 좀 조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